이어서 교육 관련 뉴스도 전하겠습니다. 교육부가 대학 입학 정원의 30%를 정해진 전공 없이 선발하는 걸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과 간 장벽을 허물어야 창의적인 인재를 기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의 자율성도 필요할 텐데요. 관련해서 대학이 앞으로 어떤 선택권을 가지게 되는지부터 박재훈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7개 국립대 사무국장은 대학의 예산권과 인사권을 가진 막강한 자리입니다. 그동안은 교육부 공무원들이 나눠 먹는 자리였는데 앞으로는 크게 바뀝니다. 우리 국립대학이 이제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이제 교육부의 그 포괄적인 지도 감독권 아래 있었고 산하 기관처럼 취급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배제하고 대학 소속 교수나 민간 전문가를 대학 총장이 자율적으로 뽑을 수 있게 됩니다. 대신 대학 역시 기득권을 내려놓고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앞으로 대학 입학 정원의 30% 정도는 전공 없이 통합 선발해 전공 벽을 허물고 학생들에게 전공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서울대는 130명 정도를, 카이스트는 신입생 전원을 이런 방식으로 뽑고 있습니다. 폭넓게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융합적인 인재를 기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부는 무전공 입학을 도입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확산시킬 방침입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